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게 확실히 예술 작품이야. 미술관에 있으니 예술 작품이 맞다는 서은대와 아니야.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꾸러기 친구들도 궁금하죠? 이거 봐봐, 예술 작품이잖아. 어? 그러네? 아니 근데 어떻게 TV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야? 오늘의 탐구과제, TV가 어떻게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걸까? 희곤대원과 서원대원을 놀라게 한 작품,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TV가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원래 예술 작품 하면 그림이나 조각 아니야? 에이, 그래도 여기 예술 작품이라고 돼 있잖아. 꾸러기 친구들은 예술 작품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종이에 그린 그림이나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든 조각품들이 생각나진 않나요? 그런데 TV로 만든 예술 작품이라니 정말 생소한데요? 어? 저기 선생님 계시다. 우리 한번 물어보자. 그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TV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요, 이 TV도 예술 작품이라고 하던데 정말로 예술 작품이에요? 네, 지금 보는 작품은 백남준의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 아트를 이용한 작품이고요. 1988년도 올림픽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워졌던 작품입니다. 1003개의 모니터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백남준 작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의미를 표현해서 전 세계에 소통하고 있는 지역과 인형과 문화가 서로 섞어져서 소통하고자 하는 인형을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TV로 만든 예술 작품, 꾸러기 친구들이 보기에는 조금 낯설죠? 하지만 이 작품을 만든 백남준 작가는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 즉 비디오와 TV를 이용해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했답니다. 지금 현대미술에서는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양한 걸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구나.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맞아. 아, 여기가 미술관이니까 더 신기한 작품이 없는지 찾아볼까? 오, 그거 좋은데.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찾는지 내기하자. 지금 도전하는 거지? 오케이, 내가 그 도전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이 핸드폰으로 누가 더 신기한 작품을 찍어오는지 한번 내기하자. 각오해. 신기한 예술 작품들을 찾아라. 여기는 동영상이 나오네. 탐구대원의 자존심을 걸고 각자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와, 이건 무슨 작품들일까요? 비늘? 이게 다 비늘이야? 희곤대원이 찾은 조각품들! 저거 뭐지? 와, 비행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정도면 확실하게 이기는데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어? 선생님, 다 찾았어? 그럼 어디 한번 볼까? 네 것부터 보자. 이건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틀어주고 있었어. 야, 이게 뭐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어야지. 비둘기 날아다니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 야, 내 거 한번 봐봐. 이게 뭐게? 그냥 도자기 아니야? 이건 그냥 도자기가 아니라 비누로 만든 거야, 비누. 비누? 그래, 이것들 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비누로 만든 거야. 오, 이거 그림이야? 그럼. 우와, 이거 진짜 같은데? 우와, 근데 색깔 조금 특이한 거 빼고는 그냥 그림이잖아. 야, 내 거 봐라. 이거 신기하지? 나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비행기도 있고 새도 있고 토끼도 있고 막 가위바위보 다 있어. 우와, 이것보단 내가 찍어온 이 그림이 훨씬 더 낫다. 아, 내게도 낫다니까.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잖아. 이게 훨씬 낫지. 이거 그냥 걸어놓은 거잖아. 아니야,
우리 친구들 왜 그러고 있어요?